여기 인테리어 되게 잘 돼 있다라는 느낌이 현장에서도 들리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박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계획을 하면요, 바닥 밑쪽에다가 이런 전기 통신선과 전원선까지 다 매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적재는 필름으로 하셔서 전체적으로 유지 관리도 잘할 수 있게끔 가져가고, 디자인적인 부분도 좀 멋스럽게 가져갈 수 있고, 또 거기에다 가구 같은 거를 보이지 않게 히든으로 같이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벽체에 필름 작업하는 것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무실 인테리어는 오피스 컬처에서 사무실 인테리어 이렇게 안 하면 후회합니다. 제가 다섯 가지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이 다섯 가지 정보 잘 기억하셨다가 사무실 인테리어 하실 때 꼭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사무실 인테리어 한다고 하면요, 인테리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나중에 가구를 넣고 인터넷 설치를 하고 하면서 전선등 같은 걸로 공간이 지저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많은 돈 들여갖고 인테리어 했는데 공간이 나중에 지저분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할 때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박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계획을 하면요, 바닥 밑쪽에다가 이런 전기 통신선과 전원선까지 다 매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 공간을 계획을 할 때 가구 배치라는 걸 하는데, 이 공간에서 이제 전원과 통신선을 갖다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구 배치가 다 끝나고 외부에 노출되는 전원과 전선이 없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오래된 사무실 같은 데 가보면 막 나중에 추가 공사해서 전원선, 통신선, 혹은 뭐 CCTV선, 뭐 스피커선 등 굉장히 많은 선들이 다시 파생되면서 공간이 지저분하게 되는데, 초기에 시스템 박스로 배관을 다 하부에 매립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벽체에 이런 것들이 없이 깔끔하게 계획된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필름 작업입니다. 보통 이제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벽체를 페인트로 하거나 도배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이번에 전체 다 필름 작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 일단 내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보수도 굉장히 용이해요. 문제가 생기면 그 한쪽 판만 갈면 됩니다. 근데 도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면 전체 판을 다 갈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지면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더 드는 경우가 많아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가 다 필름이기 때문에 가구 제작을 할 때 제품을 필름으로 제공을 하게 되면 이게 필름인지 가구인지 구분이 안 되게 됩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도 필름 작업을 한 것 같지만 실제 여기는 전체가 다 수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디자인적인 것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필름 작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구성도 상당히 좋고요, 여유가 좀 된다라고 하면 벽체는 필름으로 하셔서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도 잘할 수 있게끔 가져가고, 디자인적인 부분도 좀 멋스럽게 가져갈 수 있고, 또 거기에다 가구 같은 거를 보이지 않게 히든으로 같이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벽체에 필름 작업하는 것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수납입니다. 저희가 아파트 컬처에서도 많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납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오피스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깔끔하게 아까 배선이나 이런 걸 다 깔끔하게 해놔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짐이 늘어나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짐들로 인해서 나중에는 다 노출이 되게 되고, 그 노출된 걸로 공간이 지저분하게 돼요. 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집이라고 하는 공간, 그 수납 공간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얼마나 많이 만들었냐면요,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쭉 들어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복도를 계획했는데, 실제 이 복도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수납입니다. 몇 개만 열어드려 볼게요. 다 수납입니다, 여기가 전체가. 그리고 이제 회의실로 들어가게 되면은 회의실 뒤쪽 공간도 전체로 다 수납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보일 때 보이지 않게끔 수납을 계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회실로 가게 되면은 중회실 같은 경우도 전체 다 수납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벌써 이 정도만 봐도 수납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죠. 근데 시작에 불과합니다. 복도장, 대회의실장, 그 다음에 중회실장, 그 다음에 여기는 청소도구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청소도구 함 공간을 만들었고요. 또 이쪽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팀원들 겨울 같은 경우 외투 같은 거 의자에 걸쳐놓으면 전체적인 공간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옷 걸을 수 있는 공간을 보시는 것처럼 별도로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별거 아니지만 팁입니다. 옷을 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거. 그 다음에 당연히 탕비실 필요하겠죠. 그래서 탕비실 같은 경우는 상하부장 계획을 하고, 뒤쪽 공간 같은 경우도 상하부 다 전체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도 모자라서 창고 공간도 별도로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가운데 통로를 놓고 좌측 우측에다 렉을 놓을 예정이고요. 보일러실도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해드려서 나중에 물건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어요. 이 공간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의 형태로 계획을 했습니다. 수님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쪽에 전체 다 맞춤형 가구로 제작을 다 해드렸고요. 기둥으로 인해서 이제 공간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제 안쪽 공간들도 다 제작을 해서 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수납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설계할 당시에 정말 틈틈이 빈틈없이 계획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임원실에도 당연히 수납을 계획을 했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부장은 놓지 않았지만 언더카운터를 하면서 하부에 주방용품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전체 해드렸습니다. 이 공간도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납들을 계획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하부에 하부장을 계획을 하고,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게 되면은 남자 화장실 벽체 라인에도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제가 수납을 했던 이유는 나중에 다시 만들면 굉장히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 정말 만들 수 있는 모든 공간에다가 수납을 최대한 짜임새 있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수납을 처음부터 많이 계획을 하셔서 정말 공간을 애초에 그냥 깔끔하게 만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요소는 바로 천정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무 공간에 가면 아 여기 사무실이다 라고 느끼는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천정입니다. 우리가 천정에서 가장 많이
많이 사용하는 텍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직사각형으로 된 길게 된 형태인데 보통 그거를 이제 두 개 정도 빼서 조명을 넣고 계획을 하는데요. 좀 인테리어 했냐 안 했냐라는 판가름이 나는 게 천정 요소인 것 같아요. 여기는 보시면 어떤가요? 천정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조명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인테리어 되게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천정에서도 들리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 천정도 텍스에다 페인트 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석고보드 같은 걸 한번 쳐주고 깔끔하게 도배해주면 공간이 굉장히 아늑하게 정리가 돼요. 그러다 보면은 천정을 새로 쳤기 때문에 조명도 이렇게 매립형 조명으로 계획을 할 수가 있어서 공간 자체가 굉장히 더 고급스럽게 연출이 돼요. 이런 좋은 공간 안에서 팀원들이 일하다 보면 당연히 업무 효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냉난방 시스템입니다. 오피스텔 공간이었다 보니까 기존에 보일러가 설치가 돼 있었어요. 보통은 이제 사무실 공간을 쓴다고 하면 신발을 신고 다니니까 바닥 철거를 하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공간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 요청을 해서 바닥 보일러를 최대한 사용하자고 요청을 드렸어요. 바닥 보일러를 깔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가 되냐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 되고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간이 쾌적하게 됩니다. 외부 먼지 같은 거나 오염물질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온풍기를 틀게 되면요. 뜨거운 바람이 계속 위에서 돌다 보면 얼굴도 건조하게 되고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식곤증도 오게 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에는 굉장히 덥고 밑에는 추운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바닥 보일러 있는 걸 그대로 활용하게 되면 바닥에서 온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풍기를 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집중력도 많이 높아지고 업무 효율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저희도 실제 홍대점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 인테리어 공사할 때 바닥에서 일부러 보일러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간도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전체적인 난방 계획은 바닥 보일러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천정에다 각각 에어컨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권장사항은 아니지만 여유가 된다면, 왜냐면 일반적인 오피스에다가 바닥 보일러 깐다는 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요소거든요. 만약에 그래도 내가 좀 좋은 오피스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 좀 오랫동안 또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닥 보일러 까는 것도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잘 기억하셨다가 오피스 인테리어, 사무실 인테리어 하실 때 참고하셔서 좋은 공간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많이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